아까 K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야, 신영아 고1인데 입학이 3년밖에 안 남았어. 고3 때까지 고1, 3년 동안 하루도 쉰 적이 없다.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성형외과는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제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저는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병 교수님들,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버는 돈이 좀 적긴 한데 정년이 보장돼 있고 연금 같은 게 잘 나오고 그리고 삶의 질도 요새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이제 내외산소 같이 이제 필수과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상당히 전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제가 만약에 병원이 망해서 병원을 접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를 데려갈 수 있는 병원들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인 직업이 맞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준비를 한다던데 의사 아버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수능만으로 의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복잡한 의대 입학 시스템 불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이제 Y대 의대나 이런 데는 이제 최저 수능 제재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면접으로만 뽑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수능 성적이 10점 차이 나는데 면접으로 당당히 바뀝니다. 공정하게 준비하시겠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의대 갈 때는 수능 성적으로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은 이 잣대로 평가를 했는데 의대마다 전형이 너무 다르고 준비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학원에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에 감정은 없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지불하게 만들고 학원에 돈을 배를 불려주는 그런 거 만드는 건 누구냐. 사실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의대뿐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는 제 생각입니다. 의대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예, 의대의 큰 장점은 이제 일단 입학을 하면 같이 공부를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변호사랑 다르죠. 로스쿨은 합격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거의 95% 이상 이제 의사가 되니까요. 그리고 단점은 의대 공부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게 싫은 사람들은 이제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6년을 몸을 갈아 넣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의대생들은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말 필요한 과죠. 우리가 정말 없으면 안 될 과인데 극과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의대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절대 술도 안 먹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만 공부한답니다. 왜? 그게 이제 90%거든요, 성적에.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걸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는데 진짜 지금 단점은 공부를 참 많이 했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의대가 적성이다? 이런 사람 쳐다도 보지 마라. 저는 의대 적성인 분은 정말 이제 사람 성격이 중요한데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는 사람. 정해진 일이 있으면 뭐 100가지에서 100가지 다 하시는 분. 뭐 중간에 빼먹고 이런 사람들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수학, 물리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의대 공부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인문하고 비슷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이과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문과적인 요소가 많고 인문학에 관심이 많거나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피를 보거나 좀 징그러운 걸 못 보고 비위가 악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부모를 해보하다가 학교를 간두고 이제 문과를 갔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의대 안 가시는 게 낫습니다.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신다면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비슷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아니라도 뭐 치과 의사를 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고요. 적성이 안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사가. 아니면 혹시나 뭐 공학 또는 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글에 대한 김신영 원장님의 생각은? 수험생, 의대만 가면 예쁜 여자 다 낼 거겠지. 예쁜 여자 만들려고 의대 갑니까? 내과는 잠시 봄날, 요즘에는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합니다. 인턴, 사람 취급도 못 받네. 요새 인턴들은 사람 취급 받더라고요. 사실은 맞는 말도 있는 것 같아. 1년 차, 인턴보다 지혜가 있었네. 요즘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전공이 특별법 때문에 주 80시간 일하거든요. 이전에는 1년차 독박 시스템이라서 저도 사실은 1년차 주치의할 때는 하루에 뭐 두 시간밖에 못 잤단 말이에요. 요즘엔 할만하거든요. 군의관은 뭐 38개월 이건 좀 맞아요. 너무 길잖아요. 요새 18개월이지 않습니까 군대가? 그래서 요즘에 이게 똑똑하고 스마트하신 우리 후배님들은 군의관 안 가고 위생병으로 되게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모자라가지고 날아가지 골치 아파요. 이건 좀 기간을 줄여주시는 거 하시면 좋겠네요. 그죠? 펠로우 2년차 월급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거보다 많이 받고요. 개원 초기. 야 이거 뭐야? 너무 어떻게 알았어 이런 걸? 55세 고혈압 당뇨 발기부전 탈모 졸음? 야 너무 이거 안심인데 이거? 55세 안 되는데 아주 지금 고혈압 생길 것 같아 고혈압. 이 내용이 맞는 건 뭐냐면
35세가 넘어야지 돈을 벌기 시작한다 이거죠. 물론 그때부터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한 다음에가 제일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입시 걱정에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결과를 이뤘기를 바라지만 또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수능과 입시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맞는데. 아 원장님. 아 그건 농담이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패했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너무 젊으니까요.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지금까지 윤호성형외과 혜빈, 윤호성형외과 대표원장 김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